네, 오늘 저녁에 이제 FMC 회의 있죠.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달은 금리는 뭐 동결할 것이다. 기정사실화돼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막상 일정이 또 닥치니까 시장은 좀 긴장하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뭐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지금 금리는 이번 달은 그냥 동결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만, 네. 저는 FMC 이후에 세 가지 변수를 한번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유가고요. 두 번째는 미국채 금리, 즉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달러엔 환율입니다. 첫 번째, 지금 아무래도 이제 유가는 그거니까요. 향후 인플레이션 추이에 아무래도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일간 차트 먼저 띄웠습니다. 오늘은 WTI를 가져왔는데 지금 오른쪽 끝부분 보시면 특히 어제 끝에서 두 번째 캔들이 어제 동안의 움직임입니다만 장 중에 93.74달러까지도 찍었습니다. 그러나 저게 지금 90불대 초반까지 왔으니까 거의 뭐채 하루도 안 돼서 고점 대비 한3.5% 정도 밀리고 있는데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 그리고 저런 과매수 국면이죠. 아래쪽에 보시면 거래량도 굉장히 급감한 상황이니까 즉이 시장에 투기적으로 이렇게 유가 상승에 베팅했던 세력들이 일단 차익 실현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요게 이제 결국 5분 차트로 보시면은 어제 바짝 당겼다가 저걸로 이제 그냥 털고 나왔던 얘기죠. 털고 나왔고 오른쪽 부분 보시면 이렇게 또 아시아 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또 계속 흘러내리는 양상이라서 이 부분이 계속 유가가 좀 밀려준다면은 시장에, 증시에는 우호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5분 차트로 보니까 또 어느덧 또 과매도 국면으로 왔죠. 자, 그다음 조금 큰 그림 보시면은 월간입니다. 월간 차트 보시면은 WTI 이제 월간으로 보시면은 저기 0달러라고 써놓던 저 부분이 우리 참 2020년에 코로나 덮쳤을 때 결국 유가 오를 거야라고 선물 롱 잡았다가 그게 뭐 나중에 현물 인수도다 보니까 저거는 진짜 유가를 갖다 받아야 되는데 받아서 어디 담아둘 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 뭐 그냥 청산하다 보니 마이너스도까지 가는 진짜 황당한 세상을 우리가 한번 살았죠. 코로나 덕에. 자, 지금 월간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저 부분, 오른쪽 끝부분 보시면은 조금 과하게 급하게 왔을 때 밀리긴 하겠으나 얼마나 밀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 유가는 당장 오늘 내일 뭐 이렇게 좀 밀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단순한 수급 논리가 아니죠. 뭐 아래쪽 사진에 빈살만 왕세자하고 사우디 왕세자하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들 결국 감산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유가를 떠받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미국 대응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또 바이든 임피치먼트 참 오랜만에 듣는 얘기네요. 트럼프 대통령 때 그렇게 몇 번이나 했던 탄핵이란 얘기가 공화당 주도로 지금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머리 아픈 저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유가가 이제 오르면은 증시에는 좀안 좋을 것이고 조금 밀려준다면 다행이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변수는 미국채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 차트 보시면은 자, 지금 10년물이죠. 10년물인데, 2007년 이후 최고 나스닥 종합 일간 저거는 꼭 넣어주셔야 되나 제가 좀 못했지만 어쨌거나 죄송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저렇게 해서 오른쪽 끝부분 보시면은 지금 이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왔는데요. 그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보시죠. 월간 차트 한번 보십시오. 10년 국채 수익률이 저렇게 해서 그걸 월간으로 보시면 오른쪽 음영 처리한 부분을 보시면 제 일감은 갈때 가더라도 좀 꺾였다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단기적인 어떤 노이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고점을 갖다가 좀 한번 한 1, 2주라도 2, 3주 정도라도 더 고점을 올렸다가 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다시 또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또 셧다운 얘기가 나옵니다. 저게 지금 뭔가 하면 기사 하나 이렇게 캡처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은 회계 연도가 예산 중심의 회계 연도가 이제 10월 1일부터 해서 그 다음에 9월 30일까지인데 지금 이제 9월 30일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내년 2024년 회계 연도를 맞아서 예산안을 짜야 되는데 공화당 내 강경파가 지금 반대를 함으로써 예산안 합의가 잘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일시적인 또 가버먼트 셧다운, 정부 셧다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조금 일시적으로 금리가 좀 튀어오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고점 높이고 다시 꺾인다면은 뭐 다이버전스도 완성되고 뭐 그런 국면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2년물도 보시면은 이제 미국 이제 기준금리를 가장 정책금리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저 레벨은 지금 5.5% 한 번 더 올리면 5.75%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국면에서 저렇게 있습니다. 제 일감은 이것도 이제 얼만큼 온 거 아니냐 하는 상황인데 또 이렇게 FOMC 점도표 같은 거 보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가 하는 것이고 이것도 유가와 마찬가지로 좀 더 오른다면은 증시는 단기 조정이 좀 길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그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어제 나왔던 이렇게 지표 가운데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게 캐나다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이 차트는 전년비, 즉 4%, 지난달까지 했을 때 3.3%였던 것이 시장 예측 3.8%보다도 훨씬 높은 4%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전월비는 전달 0.6에서 0.4입니다만 시장 예상 0.2보다 높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은 그리 쉽게 잡히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국면이라서 유가와 국채 수익률 오르면은 증시에는 불안, 조금 하향 안정화돼준다면은 증시에서는 좋다 이런 상황이 되겠고 마지막 변수는 달러엔입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달러엔 지금 외환 시장에는 BOJ의 시장 개입 달러엔 차트 띄워주시죠. BOJ의 시장 개입 경계령이 지금 발동 중입니다. 차트를 좀 넘겨주시죠. 달러엔 차트 좀 넘겨주시면은 지금 BOJ 개입 경계령인데 오늘 나온 저기 기사부터 보시면은 일본의 지난달 대중 식료품 수출이 41%. 저게 아무래도 후쿠시마 그 뭐 방류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서 보이콧이 있었던 부분이 크고 한데 8월도 결국 뭐 무역 수지가 저렇게 우리 돈으로 거의 8조 4천억 원 적자. 한 뭐 9천억 엔이 넘는 그런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무역 수지 적자. 그러니 뭐 엔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차트의 왼쪽에 검은색 화살표 한 부분을 보시면 저게 작년에 BOJ가 시장 개입을 단행했던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조금 더 달러엔 환율은 고점을 높였습니다만 결국 10월 달에 들어서 작년 10월에 연준이 막 자이언트 스텝을 하다가 이제 금리 인상폭을 좀 줄이는 1차 피벗에 나오면서 조금 안정이 됐고 저 달러가 후루룩 내려오는 동안 달러엔 차트만 보시더라도 달러가 저렇게 약해지는 것이 증시에는 그렇게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고 기사 또 제니 옐런 재무장관 나오는 저 기사는 2022년 작년 10월 달입니다. 내용인즉슨 미국의 재무장관이 일본의 그 개입에 대해서 밝히라 했더니만도 밝히지 않겠다고 했는 것 같다가 존중한다 하는 그런 얘기니까 즉 미국이 용서해줬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의 기사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밤에 그거 하고 금요일날 BOJ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BOJ 통화정책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최근 들어서 달러엔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온다. 엔화 약세에 대한 경계감을 또 BOJ가 표출하고 있었던 데다가 요것도 한번 그다음 보시면은 이른바 yield curve control에 있어서 중요한 일본 JGB 10년물 수익률도 잠깐 한번 보시죠. 이게 그동안 상단이 0.5%에서 막혀있던 것이 열렸지 않습니까? 1%까지는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꾸역꾸역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 와중입니다. 즉 이 얘기는 일본 국채 시장에서도 BOJ가 이제 뭔가 정책의 변화를 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그동안의 초완화적인 정책에서 이제 조금 물러서는 듯한 스탠스만 비치고 우에다 가서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한마디 그런 의사만 비춘다면은 달러인 환율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엔화가 추가적인 약세보다는 엔화 강세 쪽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그저께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엔원 환율은 네네. 여기서 900원 밑으로도 잠시 내려왔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다시 또 약간 상향으로 틀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네. 이번 주 중에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